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장수가 영하 10도, 임실 영하 9도, 익산 영하 5도, 전주 영하 3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남원이 8도, 전주와 익산 7도, 진안 5도 등 평년보다 3, 4도가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휴일인 모레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다며 산불 등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대형 은행인 미국 SSBT가 전주에 사무실을 내기로 한 가운데 사무실을 혁신도시가 아니라 도청 주변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혁신도시의 금융기관을 집적화해 금융타운을 조성하려는 전라북도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관리은행인 미국 SSBT는 지난해 11월 국민연금공단과 협약을 맺고 전주에 사무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엔 SSBT와 수탁 규모 1, 2위를 다투는 미국 뉴욕 멜론은행도 전주에 사무소를 여는 협약을 맺습니다. 이들 두 개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가 나면 다음 달쯤 전주에 사무실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SSBT는 전북 혁신도시 대신 효자동 도청 주변에 사무실을 임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에 빈 건물이 많지만 이들 건물의 보안과 통신, 경비 등이 SSBT 본사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SSBT 전주 사무실이 도청 주변에 둥지를 틀면 혁신도시 주변에 금융타운을 집적화하려는 전라북도 구상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도청 근방에 그 사무실을 개소하는 것보다는 혁신도시에 개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SSBT나 멜론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집적화되는 그런 시작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우리 전주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국민연금공단은 SSBT가 가급적 이곳 혁신도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유도했지만 설득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금융타운 예정지에서 금융과 관련된 기관은 기금운용본부 건물 하나뿐으로 금융타운의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 세계 스타트업계 1위와 2위라는 멜론은행과 SSBT를 혁신도시로 입주시켜야 금융타운의 상징적인 의미를 극대화하고 이후 국내의 다른 금융기관들을 전북 혁신도시로 유치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비상 저감 조치가 가동돼서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요. 전라북도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몰려온 지난 12일부터 나흘 연속 전북에서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같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문제는 자율적인 참여나 권고에 그쳐 강제할 수 없는 한계 탓에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도지사가 비상 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차량 운행을 제한하거나 공사장과 사업장 가동 단축 등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는 10만 원, 사업장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비상 저감 조치는 시도가 조례를 만들거나 손질해야만 가능한데 전라북도는 법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껏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 15일 이후에 바로 그걸 준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해요. 지금 그것은요. 그동안에 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느긋한 전라북도와 달리 서울특별시는 이미 조례를 만들었는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같은 비상 저감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전라북도의 인식은 아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고 한전 직원을 두고 한 말 같습니다.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뇌물까지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도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익산에 있는 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한전 전북본부 전현직 임직원 60명이 120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규칙상 직원 본인은 발전 사업을 할 수 없어 가족 명의를 빌렸습니다. 이들은 위치가 좋은 태양광 발전소를 손쉽게 분양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대금의 일부를 할인받기까지 했습니다. 1년에 100kW의 태양광 발전소 한 기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3천만 원. 장차 발전 시설이 늘어나면 신규 설치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한전 직원들이 2013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한 겁니다. 한전이 태양광 사업에 허가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 업체들은 이들에게 공사 대금까지 깎아줘가며 설치를 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 업체의 상대로는 어떤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 한 감사실 직원은 한전 내 간부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해당 부하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전 전북본부 전 지사장 60살 문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관련자 30명도 한전 측에 통보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업체 대표 2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는 모두 10개가 넘는 축구장과 훈련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축구의 메카입니다. 연중 국내외 유소년부터 대표팀까지 선수단의 방문과 훈련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축구협회가 제2센터를 공모하자 군산, 남원, 장수 등 무려 24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장수군이 축구종합센터 유치 경쟁에 착수했습니다. 국토 중심에 있어 어디서나 2시간이면 닿을 수 있고 자연환경이 빼어난 점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가장 심폐활동에 좋은 해발 450m 그리고 또한 오존층이 좋은 장수 같은 데가 정말로 대한민국 축구 발전과 훈련하는 그 훈련장으로서는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군산, 남원, 장수 등 전국에서 무려 24개 시군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관광 레저부지, 남원시는 운봉읍 연수관광지 예정지, 장수군은 천천면 나봄 리조트 인근을 대상지로 신청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이 특별법 적용을 받는 점을 활용해 50년 무상임대, 남원시는 공유재산관리법상 최대치인 20년 무상임대, 장수군은 관리 위탁 방식으로 계속 축구협회의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센터가 유치되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군마다 살림살이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치의 운영 기간과 시설비 분담을 제시했습니다. 새만금의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축구 정신을 통해서 황무지인 새만금을 개척하고 침체된 군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제공항이 없는 점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접근성은 걱정거리입니다. 현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축구협회는 신청 지역이 낸 21개 서류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서류 심사하고 PT도 하고 현장 실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6월 정도예요. 최종적으로는 그 정도 예상을 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는 축구종합센터 유치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에는 도심에 있지만 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버스의 운행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버스와 지간선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시 금암동 시립도서관 부근 마을입니다. 고지대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20분이 걸립니다. 노약자들이 택시를 불러서 타야 하는 도심 속의 교통 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타러 가려면 거리가 좀 멀고요.
좀 높아 지대가 높으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 불러서 다니는 거죠. 전주시는 이곳과 옛 완주군청사 뒤쪽 인우동에 마을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혁신도시, 효천지구, 그리고 동산동, 조촌동 등 8개 농촌동에는 간선버스를 줄이고 마을버스가 정류장까지 운행하는 지간선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전체 409대의 전주시내 버스로는 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더 이상 버스를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버스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 수요를 다 저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를 되려면 지간선제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전주시는 내년부터 20대 정도의 마을버스를 투입한다는 구상이며 다음 달부터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혁신, 에코시티 등에서 지간선제가 도입되면 일부 간선 노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앞두고 갖는 주민설명회에서 최첨단 기술인 가상현실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주민들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미리 도로를 체험할 수가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임실에서 장수까지 국도 13호선 공사를 앞두고 열린 주민설명회장입니다. 시원스럽게 뚫린 22km에 이르는 도로가 주민들의 시선을 이끕니다. 가상현실 속 영상을 통해 도로 선형은 물론 마을의 짐출입로와 교량, 터널 등 각종 도로 계획 정보들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현장을 본 것 같은 그러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확 와 닿습니다. 게임과 항공 분야 등에서 사용된 가상현실 기술이 도로공사 주민 설명회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가상현실 속 입체 영상은 3차원 위성 지도와 설계 도면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실제 도로와 거의 차이가 없다 보니 기존 설명회보다 더 정확한 공사 정보 제공이 가능해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을에서 봤을 때 도로 위치라든가 높낮이라든가 그걸 확실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더 효과가 좋습니다. 가상현실을 적용한 주민 설명회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도로 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완주군이 올해부터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합니다. 군산시는 공설시장 청년몰에서 창업할 청년 상인을 모집합니다. 정원익 기자가 전합니다. 완주군이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청년 사업을 올해부터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늘리고 삼봉지구 등에 8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고 활동하는 거점 공간 역시 세 곳에서 3천 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공설시장 청년몰에서 창업할 청년 상인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합니다. 만 19살에서 39살까지 예비 창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모집 분야는 음식, 디저트, 소품 등입니다. 특히 유아나 아동 관련 판매 상품을 우대합니다. 남원시 노암동 주민센터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마을활력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활력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토론과 강연장,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곳을 지역 주민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이 올해부터 결혼 장려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전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 남녀로 결혼 뒤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임실군 의회가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의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임실군 의회는 임실군의 강력한 항의 방문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가 시설 허가를 내줬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기상재해로 인한 토양 유출과 식수원 오염 등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서 피해를 고스란히 임실군민들이 감수하게 됐다며 광주광역시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